40살이 넘어서 처음으로 프로야구 개인상을 수상하는 선수가 있습니다. 데뷔 22년 만에 리그 홀드왕에 등극하며 SSG의 가을야구 도전을 이끌고 있는 노경은 선수를 박재훈 기자가 만났습니다. 스트라이크 존 한복판에 꽂히는 직구. 동료 투수마저 웃게 하는 절묘한 포크볼. 타자를 얼어붙게 만드는 너클볼까지. 올 시즌 37홀드로 사상 첫두 시즌 연속 30홀드를 달성한 노경은 나이가 들수록 원숙해지는 경기력으로 2003년 데뷔 후 무려 22년 만에 첫 개인상을 차지하게 됐습니다. 이 시련이 이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 있었나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. 38번이니까 38개에서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다라고. 마흔 나이에도 연투를 해내는 비결로 경기 직후에 유산소 운동을 꼽은 노경은 산전수전 다 겪고도 또 배워야 한다는 게 야구의 매력입니다. 이제 새로운 구종 같은 거를 또 이제 계속 공부하게 돼요. 원리를 찾고 싶고 야구가 재밌다라고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. 갈수록 1이닝, 1이닝이 소중해진다면서 중요한 순간을 버티고 얻는 홀드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. 홀드는 폭탄 돌리기다. 자기 자리에서 안 터지도록. 예, 제가 이제 이닝 끝나고 들어보면 나는 이제 다음 이제 넘겼어. 승원이한테 폭탄을 넘겼어. 자신만의 은퇴 기준은 세웠습니다. 40대 희망이다. 아저씨들의 뭐 희망이다 이렇게 뭐 얘기는 많이 듣거든요. 저는 개인적으로 140이 안 나올 때까지 하고 싶죠. 올 시즌이 끝나면 FA 자격을 취득하는 노경은 지금은 가을 야구의 맛이 너무 기다려집니다. 3년 연속 30홀드를 동기부여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. 가을 야구를 맛을 보면 솔직히 이게 너무 중독성이 너무 강해요.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요. 지켜봐 주십시오. MBC 뉴스 박재웅입니다.